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의외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자 무엇이냐, 해외시장 상당히 양호하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악화로 가지 않고 적절히 잘 휴전으로 가면서 잘 봉합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상방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냥 보시면 자 그죠, 장 초반에 들어왔다가 난중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코스피죠, 그죠. 여기 보시면 선물 보시게 되면 자 전일 보시면 4200계약 개인이 매수 들어왔고요. 자 콜 옵션 보시게 되면 8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방향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판단한다 그랬고, 갭 상승 이후에 그대로 밀어버리고, 장 초반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밑으로 밀고 시작할 거다, 그것도 퍼펙트하게 맞췄거든요. 왜 그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방향으로 콜 옵션과 선물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왜?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선물도 장 열려있는 동안에 계속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0.20 하락하게 만들고요. 아침에 밑으로 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선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 올립니다. 이 보이시죠? 밑으로 1500개약 가까이 던지고 그 다음에 쭉 당겨서 5,000계약 이상 상방으로 땡긴 이후에 또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선물 옵션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참여해 주시고 나가시는 그런 성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이도 열심히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상당히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용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왜 크게 추가 하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는가 하면요, 여기를 보면 그거는 판단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0.7 정도 빠졌거든요. 시초가 한번 보실까요? 저가가 마이너스 0.8이죠 그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이 빠지는데 외국인 찔끔 100억 팔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코스피 금액이에요. 100억 마이너스. 0.7 빠지는데 100억 마이너스다. 여기 상황을 보면 기관도 많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 초반에 옵션 그리고 선물 포지션 흔들기다, 이렇게 판단했고 정확하게 반등까지도 예측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들고요 생각이. 자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의아하고도 조금 이해가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보면 0.05 보합이거든요. 됐고요. 그건 상관없고. 자, 지금 다우 선물 0.09% 하락, 나스닥 선물 0.15% 하락 중인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죠?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흔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파생 시장을 접해 봤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파생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시간이 30분 늘어서 예전보다 몇 시입니까? 10, 11, 12, 1, 2, 3, 6시간 반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물 옵션 하는 개인 투자자는 아침에 시장상 좀 체크해야 되고, 마칠 때 제대로 못하고 한다면 데이트레이드들이 많은데 포지션 쭉 들어간 사람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 개인 파생 투자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을 외국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 흔들어 제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파생하는 개인 투자자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결론은 뭐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했거든요. 기관이 오늘 배신을 때렸어요. 뭐 현선물 전부 다 매도 때리는데, 자, 여기에는 뭐한 가지 이유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일본이 반도체 그리고 OLED에 연관돼 있는 부품을,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에게, 자, 미국에서 빼와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은 중국도 지금 아주 비난을 하고 있던데요. 미국이 관세 카드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일본이 제일 먼저 빼와가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환구시보입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복 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서는 크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데미지 있다 하는데 큰 영향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부메랑 돼서 일본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은 아닌 듯 하고요. 자, 이거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약바이오 전일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그죠? 대번 하루 만에 다시 막 속된 표현 쓸게 대빠꾸 치는 거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조금 아침에 장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20만 4천원, 20만원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셀트리온도 동반적으로 같이 흔들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자, 차차장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은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20만원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승하려는 추세 꺾여서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이게 반등 나오다가도 이렇게 리바운드 나오다가도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뭐 여기 20만원권, 20만 4천원권 여기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력이라고 판단 듭니다만, 개별 종목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바이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을 하자고는 이야기하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강하게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관망. 그러나 셀트리온과 휴젤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괜찮다 했고, 유한양행 1조 원대인가 기술 이전 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달고 그냥 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오의 현실을 딱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박살. 한번 돌려볼까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어요.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정도만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 보십시오. 신라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죠? 잠깐 바운드 넣은 거 이런 거 먹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잘못 챙겨내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나요. 자,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바이오 잘안 보인다. 바이오는 좀 조심하셔라. 그렇게 저는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마무리 좀 간단하게 더 하고요. 자, 외국인은 장 초반에 그래도 코스닥도 매수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소폭 마이너스였네, 그죠? 그리고 약간 플러스권 전환한 듯 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같이. 그러면서 코스닥은 낙폭 다 토해냈죠? 낙폭이 아니라 상승폭 다 토해냈습니다. 자, 코스닥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저점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고, 뭐 바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여기가 그래도 지켜내는 저점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 일러요.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동반돼야 되는가 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은 매수세 좀 들어오다가, 그죠? 그래서는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그냥 좀 밀리는 상황이고,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넣으니까 상승폭 다 반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이 30% 가까이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의 지금 상황이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기관의 우인들도 만약에 단가가 안 좋다면 이거 손절물량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고 5G 휴대폰 관련이 전일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왔는데 오늘 강하게 재반등 나와서 역시 5G하고 휴대폰이 좀 강세는 맞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테마주들이 연속성이 떨어진다. 여기 코스닥 시총상이 여기 있죠. 자 집중적으로 상단에 있는 바이오주들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플러스 나던 것 상당히 그대로 다 토해내는 상황이죠. 자 남북 경협 그만한데 경농 다시 사놨어요. 팔아먹고 10% 팔아먹고 다시 사놓는 상황. 자 플러스 진행 중이고 내일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더 플러스 또 먹고 또 챙겨 먹는 상황 될수 있고. 자 중국 화장품 관련 그러니까 면세점 화장품 관련 악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호텔 신라 그러니까 신라 면세점 압수수색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인데 면세점에서 산 물건인데 시중에 그냥 유통되는 그런 부분들 체크 잘 한번 해보겠다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악재 맞고 조금 면세점하고 화장품이 휘청휘청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나머지는 수소차 다시 또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현대차가 조금 저번 달 실적 별로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판매 실적 그래서 현대차 좀 주춤하고 있으나 자 우리 차차차님은 또 현대차 기아차 5년 정도 거래하고 있다는데 닥터케 여기서 던지라 했거든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던지라 했습니다. 밑에 있어요. 그러나 기아차 지금 뭐 주가 매수 오늘 또 했습니다. 그죠? 적당히 단가 정도고 이게 추세가 훨씬 좋다. 우상향이고 아직까지 올라갈 폭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조정받는 모습이다. 그리고 조선주도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닥터K가 잡아냈던 종목은 그래도 그죠? 여기 꼭대기 위에서 팔아먹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추가하지 못하고 있고 상승 못하고 있고 교체한 대우조선해양은 팔아먹고 다시 추가 매수. 이거 다 맞춰놨거든요. 올라가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기관에 그냥 쌍끌이 들어왔네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장주 현대 중공업 지금 3위 밖에서 한국조선해양 추세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하되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차 매도해야 되느냐. 오늘 못했다면 좀 늦었죠. 사실 여기가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더 처지면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 채팅방에 그렇게 날렸어요. 자, 현대차 밑으로 더 처지게 되면 줍줍줍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들고 있다는 그 천준과 그걸 아직까지 못 던진 겁니까? 21선 깨지고 하면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초반에 못 던졌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나 이것을 감내를 하겠다면 13만 5천 원권인 여기 61선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여기가 이탈된다면, 비중 확실하게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요거 안 보이세요? 닥터K 방송을 좀 들었다면 이거 매도, 여기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요. 오늘 던졌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많이 던졌어야 돼요. 그리고 던졌던 물량, 여기서 지지 나올 때 다시 사놓고 하면 여기서 손실을 본 거, 아니면 수익 좀 토해낸 거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할 때 먹어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모양상으로는 내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매수세 들어오긴 한데, 그죠? LG전자도 전일 실적 안 좋을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크게 한번 밀렸고요. 자, 여기 이제 반등 조짐 보이니까 추가, 오늘도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60일 이렇게 지지해내야 됩니다. 지지하니까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완전 다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8만원권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서 무너질 때
절반 매도했고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소폭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더 올라간다면 상쇄 되거나 수익으로 전환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를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자, 오늘도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60일 지키면 문제없고 추가 반등 넣으면 적절히 8만원권까지 노려보다가 꼭 8만원 안 가더라도 여기 인근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밀리고 하면 또 줄여나가고 줄여나가고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양호한 모습. 대우조선의 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한 모습이니까 추가로 상승한다면 35,000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거, 볼수 있는 모양이다. 자, 인탑스가 좀 휘청휘청 하는데요. 자, 좀 가벼운,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라서 한 3% 올라갔다 또 밀리고 이런 모양인데, 자, 일단 60일을 깬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지권이 살아있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안 무너뜨린다면 한번, 좀더 들고 갈 것이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이것도,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 휴대폰 부품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카드를 한장더 지켜보겠다. 그러나 오늘 밀려서 조금 별로인 건 별로인 겁니다. 시장이 워낙 좀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나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왔네요. 조금 한번 더 지켜보겠다. 경롱은 여기서 잘 팔아먹고 여기서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또 차익 실현한 거 제외하고 다시 추가 매수해서 플러스권 소폭이나마 다시 진행되고 있다. 자, 남북 경협이 크게 나쁠 거 없습니다만 비교적 가벼운 테마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어요. 그거 잘 웨이브 잘 타고 상승할 때잘 먹어내고 다시 반 저항권에서 던져내고 다시 재반등 구간에서 다시 매수 들어가고 그런 매매하고 있다. 자, 기아차도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있고,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공통점은 뭐냐? 기관 외국인이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 한쪽으로는 들어온다 이거죠. 안 그러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로 해보십시오. 참고로 해보시고, 오늘 지금 제가 상당히 중요한 전화를 좀 기다리고 있어서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하네요.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으니까 방송을 여러분들께 원활하게 못 전달해 드리는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해 주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는 대충 해드렸는데, 그죠? 셀트리온, 그럼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0만원, 20만 4천원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전부 다 빨갛다. 일단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면세점하고 화장품 쪽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주 하루 반짝 반등하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바이오는 조심하셔라. 그리고,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되고 IT 쪽이 같이 좀 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시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실적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다.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의 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5G 휴대폰 관련 이쪽으로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있다. 내일 여기 코스피 21선 깨는 시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 코스닥도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 반드시 들어와야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한번 체크하고 0.02 마이너스 별 변동 없고요. 다우존스 선물 0.08 하락, 나스닥 선물 0.13% 하락.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전달 드리면서 방송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혹시 다시 재개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 제가 성의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전 매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돼서 하게 되면 다시 방송 온에어 할 테니까요.
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방송 안 되면요,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